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직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본인이 아시는 분이 자기에게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걸 어,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교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소리를 들었는데, 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런 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춤도 나올 뻔했고, 어,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언제인지 별로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어, 칭찬의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로 서로 칭찬을 많이 하시는 어,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새 생명 축제가 끝나고 이제 초청되신 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어떤 점이 은혜가 되었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야 이제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새 신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단임 목사님이 잘 생겨서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복음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그렇게 보이셔나 생각이 들면서도. 아, 세 신자는 이런 것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살아있는 믿음이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고 힘 주는 말은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지 못할 때 또한 우리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듣게 되어지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행복이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고 많이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유언에 무엇을 하고 죽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죽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아직 나에게 살리라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러십니까? 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것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갈대같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김목사 행복하냐. 지금 나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먹을 것이라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풍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뒷절에도 보겠지만 어, 정복해야 될 것이 산 넘어 산처럼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지막 말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컴컴한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저기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신앙을 상화를 하게 해주신 예원교회 만남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모세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같이 선택되어져서 이끄심을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 때부터 노예였으니까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은 또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 또 다시 태어난 자식은 그냥 자신이 노예를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문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 정말로 발라야 하는구나 생각해서 바른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옆집이 바르니까 나도 발라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은 정석껏 어떤 사람들은 뭐 대충 바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르 타였더니 우리도 종노르 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8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르 타였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이 말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고 있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에게 해코지 안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보니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던 이 복음이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전도자들의 외침과 섬김으로 인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것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가고 있음을 믿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에게 넉넉한 형편과 좋은 환경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말과 행복,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 불신앙의 말들, 그때가 좋았는데, 노예로 있을 때에는 먹고 사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말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더니 시간과 물질이 더 없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럴 때 믿음을 고백할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새 생명과 활력과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의 생명을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불신앙의 그늘이 그들의 죽음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들의 불신앙이 4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7,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것을 우리 아기에게 조금씩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아빠 아빠 부를 때 얼마나 힘주어서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반겨주든지요. 또한 맛있는 걸 먹을 때 얼마나 이렇게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고 싶고 이런 마음입니다. 정말로 자기에게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게 표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히 사랑하시냐? 격하게 사랑하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면 잠잠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음을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듯.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떠해야 될까요?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쓸 때에 저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니 얼마나 참으로 기쁘면서 이 글을 썼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아 너도 이런 선택을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냐라고 온갖 축복의 말을 하면서 쓰는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수가 쌓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지혜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그 안에 담겨진 신비의 말씀과 그의 경륜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의 완성과 육체의 완성함이 완성되는 부활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신앙 생활에 활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 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는 눈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사이들도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 늙은 할아버지 이만희가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아까 이야기했다하나님 아버지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고 저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극렬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정복하고 정복할 때마다 거기 있는 백성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무고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서를 계속 보게 되어지면 잔혹한 하나님의 모습도 길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언약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벌 하나님, 벌하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는 성도님들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지만 그것을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또 종교 생활로 바뀌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나 내가 지금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띵겼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가시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밟으리로다, 밟을 것이다 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적들이 내게 복종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볼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우리에게 그 신분과 권세를 주시며 이미 사탄의 머리가 박살 났고 다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방패와 칼이 나왔다면 신양에서는 무기가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나오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저에게 적용합니다. 종필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나의 앞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없단다. 내가 다 이겨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 잘 아시지요? 네. 이 뉴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어, 준석이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더라도 친구더라고요. 8 5년생.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동갑이면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변화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복음 없는 사람들의 정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할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움직이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런 렘넌트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생활로. 후대에게 언약의 발자취를 잘 남기는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크신 영광을 보여주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이 누려지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